돈가는 쇼핑 도매 꾸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월은 와 황금 연휴가 쭉쭉쭉 지나가고 올 것 같지 않은 오늘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유유티티 자 다들 밀린 업무 하시느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쭈쭈쭈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본격 사내 방송 도매꾹TV 6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40분 동안 우리 상품 소개부터 아무 말 대잔치 잡담까지 아주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느 때처럼 우리 꼬부기님 와주셨습니다. 황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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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꿀잼 보내셨나봐요.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여러분의 꿀 휴가는 끝났지만, 우리 꿀놀이를 책임져줄 어른들의 놀이감, 피자, 아니죠. 피자 스피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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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에 피자 스피너 준비해봤는데요. 자, 저희 회사도 3차까지 공구가 진행된 바 있는 인기 100에 10위권 안에 핫한 아이템, 피자 스피너. 오늘 가장 많은 댓글 남겨주신 분께요. 요 피자 아니죠. 피자 스피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요 귀여운 아이들 이상일씨 4마리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말 대잔치라도 좋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민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번에도 저희 방송 참여해주셨는데 네.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배윤주님 안녕하십니까? 갖고 싶다. 갖고 싶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게 갖고 싶으신 거죠? 이 피자 스피너인가요? 이 귀여운 꼬부기도 있고 두 개 다 갖고 싶어. 아, 꼬부기 아니죠. 이상했습니다. 윤나경님 피자 스피너가 뭐죠? 신동기님 출첵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피자 스피너가 뭘까요? 우리 피자 스피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피자 스피너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자 스피너의 어원부터 살펴보면요. 피자 아니죠. 그렇죠? 피자 스피너의 어원은요. 스피너가 돌리다라는 뜻이죠. 피젯은 영어로 꼼지락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뭐죠? 피자 스피너 아니죠? 합하면 한글로? 피자 스피너 자 이해를 못하셨네요 자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돌리는 장난감 이 장난감을 가지고 피자 스피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네 요즘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핫해요 네. 많은 분들이 가면은 화장실도 들고 가시고요 길 가다가도 네. 계속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서도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장난감처럼 놀시더라고요. 오. 근데 요 아이의 장점 단점을 제가 갖고 놀면서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튕기면서 땡꼬처럼 튕기면서 하셔야 공수라는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토미님 저도 인사 받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사진이 굉장히 훈남이신 것 같아요. 배윤주님이 치코리타님 보고 싶었어요 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배윤주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배윤주님 꼬부기는 안 보고 싶었나요 혹시? 꼬부기는 안 보고 싶었다네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래서 피자 스피너 장단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혜선 씨는 우리 꼬부기님은 네. 돌리면서 장단점이 뭔 것 같았어요? 아 여러분 저도 이거를 한 2-3일 동안 한번 갖고 진짜 실생활에서 돌려봤는데 솔직히 습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살을 이렇게 깨무는 버릇이 있는데 뭐 다리 떠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하니까 주연주님이 꼬부기님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애정합니다. 자신은 맞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니까 진짜로 뜯지 않았어요. 한 번도 뜯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제 엄지 손가락이 진짜 깨끗해졌거든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약간 불안감 이런 게 해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 장점이 그냥 요 아이 그냥 돌리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데. 그게 다예요. 생각 없이 그냥 돌리게 돼요. 그냥 돌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왜 사람들이 살까? 이게 재밌을까? 이게 도대체 왜 이 가격을 내면서까지 사야 할까라는 생각만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이 아이를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능은 솔직히 돌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보고 있으면 약간 이 아이가요. 두 개의 양발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돌리는 맛은 요 세 발이 좀 더 재밌어요. 왜냐면 중심이 잘 잡혀져서 이렇게 이걸 원핀 거라고 하거든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땡구를 때리면 이렇게도 돼요, 여러분. 이게 묘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요는 옛날에 보면은 요렇게 막 해가지고 맞아요. 누워서도 양손으로 하고 불도 나고 막 하고 어, 재밌잖아요. 요 아이도 LED 야광이 나와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걸 사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 윤나경님 땡코라고 하셨어요. 땡코? 뭐 생각 이거 땡코 때릴 때 한 건가? 이렇게? 아 한번 때려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고아이 좀 고아이는 좀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럼 요 아이 지금 어, 양발로 머리 아 아직 안 때렸어요? 여러분 아 이걸 돌리면서 다가갈게.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렇게 하셔야 이게 돼요. 이게 좀 더 약간 더 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진짜 아파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 고통 안 아파요. 아 이거는 안 끝났어요. 여기로 또 화장품이 지나간 자국이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에서 윤나경님 깨 하셨어요. 윤나경 무서워. 그쵸 무섭죠. 이거 윤나경님에서 윤나경님의 말 때문에 제가 땡코를 아주 감사합니다. 땡코는 원래 여기 아닌가요?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닌가요? 땡코가 사실 사투리예요. 어 어디 아 그래요? 우산 사투리로 원래 보통 이거 땡코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어 땡코 아니요 그 딱밤. 그러니까 어, 이 땡코라는 말이 울산, 저는 울산 출신인데요. 울산이랑 부산 경남 쪽 얘기예요. 윤나경님이 부산 출신이신가봐요. 예스크님 땡코가 사투리예요. 저는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땡코 몰랐어요. 전 이거 코 때리는 줄 알았어요. 땡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렇다니까. 땡코. 아닌 분들 반론 제기해주세요. 윤나경님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역시 부산 사람인가봐요 윤나경님. 부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까지 됐죠? 어쨌든 장단점 요거. 아직까지 저는 왜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이유를 찾으신 분께 제가 뭐 오늘 피자 스피너 혹은 우리 이상희 씨 보내드리는데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 아이 장난치고 마술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피자 스피너 없애기 마술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오, 진짜 마술 이거 있죠. 제가 이거 곧 없앨 거예요. 이길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매국 종이컵이랑요. 요 아이 준비했어요. 저희를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시켜주세요. 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놔주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 메인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곧 없앨 텐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감쌀게요. 궁금하시죠? 배윤주님 우와, 마술. 토미님, 재미용보단 지식중량 높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탐나네요. 네, 어쨌든. 자, 요렇게 감싸주시고요. 자, 이제 요 아이가 없어질 거예요. 자 주문 한번 외칠까요? 자 주문 한번 외쳐주세요. 뭐라고? 도매 꾹! 가요? 짠! 어! 이거 약간 방송 사고 아닌가요? 아 여러분 한 번 더 기름 걸어 콧기름. 자 한번 시작! 도매 꾹! 어! 그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속을 없애는 마술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몰랐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했어요? 이승기님 집중력 높아져요 저거 하면? 여러분 이 마술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일단 집중력은요 집중력 높아지나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네. 아 근데 화장실 갈 때 들고 가니까 힘들 때 큰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윤나경님 공부할 때 필수템이네요. 저에게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마술. 여러분 왜 마술에 대한 피드백이 신상적인 야방이 신실했나 보네. 야방이 따라하고 싶으시죠? 나중에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신기하죠? 어디로 갔을까요 종이컵? 아니, 진짜 신기해. 어디로 갔어 근데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고봉채님 하이. 고봉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고봉채님 매일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진짜 계속 돌리면서 느끼는 생각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지만 계속 하게 되기는 하네요. 계속 이게 진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어디든 그냥 이게 막 계속 꼼지락거리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냥 계속 뭔가를 만지고 싶은 뭔가를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왜 나는 남성분들이 심심할 때 하시잖아요.
아, 손이 약간 심심할 때? 어. 막 저 뭘 약간 풀어야 될 때 약간 뭘 푸는 거죠? 그런 거 약간 인간의 욕구라던가 약간 인간의 본성? 네, 뭔가를 풀 윤나경님 어디 갔지? 봉채님 하이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방금 야한 아니에요. 야한 거 아니에요. 성인 농담이었어요. 여러분들 윤나경님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주세요. 자, 요거는 양날개고요. 요 아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요렇게 됩니다. 가까이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요 세 아이는요 요 차이가 이거예요. 요 구멍이 뚫린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 이게 가격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 아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여러분 아이스크림 살 수 있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요 아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돌아갈 때 약간 느낌이 가볍고 좀 달라요. 달라요. 확실히. 확실히 비싼 건 좋아요. 요 아이가 근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요 아이 같은 경우 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를 추천합니다. 윤나경님. 요 아이가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세발. 세발 어때요? 세발 있어요. 요거. 이 쇠로 된 요거.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은색도 있고요. 골드도 있고요. 블루도 있고요. 취향대로 다 구매하시면 돼요.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 나왔죠? 윤나경님 오 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아까 성인 농담이죠. 남성분들이 손이 심심한 때 때문에 계속 돌리고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럴 때 이 PGSP로 컴퓨터를 앞에 놔두고 PGSP로 돌려야 되죠. 딴 건 휴지를 뜯으면 안 돼요. 휴지 대용으로 이제 바로 이 아이가 유용템인 거죠. 그런 휴지를 들고 무엇인가를 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드시고 하면은 더 집중력이 폰이 잘 될 수 있어요. 폰이 심심하지 않고 집중 좀 더 하실 거예요. 네. 한번 실험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후기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그분한테 인증샷은 안 돼요. 어떤 인증샷이죠? 아니요. 이제 윤나경님 골드 세마리가 더 약간 느낌이 착착 담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 순위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네. 야광이랑 LED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한강 걸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되게 멋져 보여요. 친구들하고도 그냥 갖고 다니면서 내기하고 아까 전처럼 여기 이마 딱밤 때리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트렌드세터 느낌이 네. 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깐지 나네 깐지. 이게 좀 더위를 식히는데도 사용될 수가 있나요? 이게 실제로 돌리다 보면 약간의 나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이 나와요. 강풍이 어디서 부는데요? 입냄새? 이 바람이 이렇게 서늘하게 드는데 갑자기 서늘하다. 배윤주님 야광 진짜 신기한. 저희가 다음 주에 야광까지도 들고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반응이 핫하면 야광도 들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서늘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어떤 게 떠올랐죠? 약간 무서운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서운 얘기? 네. 여러분 너무나 뜬금없이 뜬금없지만 자 혹시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전 말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세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야 돼요?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윤나경님. 그쵸, 해주세요. 자, 윤나경님 프로필 그쵸. 사진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쁘신데요? 어쨌든 네. 그쵸. 유지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실제로 가위를 좀 잘 눌리는 편이에요. 가위를 잘 눌리는 편인데 귀신은 본 적이 없었는데 2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약간 가위 눌릴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혹시? 가위 눌리면은 그 공기가 엄청 무거워요. 깜짝 놀랐어 진짜. 시작해주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근데 리스크님 윤나경님 윤나경님 남친 있나요? 자. 대답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제 얘기가 잘안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을게요. 그때 가위 딱 눌렸는데 그때도 아 가위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 발 밑까지 딱 보였는데 발 밑에서 어떤 검은색 물체가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제 앞으로 점점 몸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걸 느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막 불렀는데 그때 제가 배윤주님 키키 네 그래서 윤나경님 있다고 하네요 리스크님 네 했는데 그때 제가 알바를 했을 때여서 엄마가 한 7시쯤에 항상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불 켜고 나서 주방 도구를 맨날 이렇게 먼저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깨어나기만 막 하면서 하니까 네 계속 하세요. 계속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제가. 민지님 치코리타님 무서워요. 배윤주님 남친 배윤주님 남친 있나요 하셨습니다. 리스크님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무섭죠. 제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치코리타님 얼굴 때문에 무서운 것 같은데 잘 들어서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아니 좀 무섭게 근데, 얘기해줘야죠. 근데 맞아. 근데 그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갑자기 제 발 밑을 확 잡더니 막 흔드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제가 울었어요. 그때 울어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나를 깨워달라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착각하는 소리와 함께 달글달글 거리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살았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귀신이 가위 확 눌리면서 저한테 귓가에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진짜 너 엄마 같아 하고 나서 가위가 확 풀렸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 가니까 거실에 아무도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토미님이 꼬부기님 네. 귀여워요. 무선이 그만하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죠? 배윤진이 헐 너무 끔찍 발을 잡았다니 윤나경님 발을 잡았다니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 자고 있는 제 발을 확 해서 흔들었다니까요? 제가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준비 꼬부기님 준비하세요. 네, 준비 빨리 됐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귀신을 잘 보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귀신을 하도 많이 보니까 자기가 가위를 눌리는데 눈을 감고 눈을 뜨면 귀신이 있는 쪽으로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간대요. 항상 눈을 감다 뜨면. 근데 이 친구가 맨날 가위에 눌리니까 가위에 눌리기 전에는 항상 가위에 눌릴 걸 예감을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위에 눌릴 걸 알면서도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또 눈을 딱 떴는데 또 눈이 돌아갔어. 근데 어느 머리 긴 여자. 머리 긴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미안 근데 윤다경님 아니 무서워요. 리스크님 입에 뭐야 어쨌든 오 진짜 무섭네요. 네. 근데 어디까지 했죠? 이게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눈이 떴는데 눈이 또 눈이 돌아가서 그 여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해서 깼어. 그래서 보통 살을 맞대고 있으면 가위에 덜 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동생 방으로 갔어. 동생 방 와서 야 나랑 같이 좀 자자 나 진짜 너무 무서워 하면서 동생이 이렇게 팔베개를 헤고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손 쪽으로 머리가 올라온 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이 딱 떴는데 또 그 귀신이 있는 쪽으로 눈알이 돌아갔는데 그 귀신이 눈이 뚫려 있는 채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무섭죠? 소름 돋았어요. 김경아님 케첩 아닌가요? 토미님 주먹을 내면 돼요. 아 가위 주먹. 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고봉채님 귀신. 근데 이거 되게 소름 끼치는 내용인데? 엄청 무서운데? 지금 방송이 몇 분 정도 지났죠? 저희 세 분들께요 지금. 얼마 정도 지났죠 여러분? 배윤주님 후락하셨어요. 네. 얼마 지났죠? 18분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공포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 공포 영화도 되게 즐겨 보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저 안에서 얼굴이 무서운데 근데? 네, 할 수 있어요. 공포 영화 속에 혹시 존재하는 법칙들 아시나요? 자, 이 법칙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법칙 중에 혹시 정답 나오면은 맞아, 여기 있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하면? 법칙 알면? 한 명. 네. 여러분들 퀴즈 들어갑니다. 공포 영화 속에 존재하는 꼭 이런 법칙 있다. 말하시는 빨리 말하시는 한 분 통해서 어떤 거 주시나요? 이상희씨. 이상희씨 쏩니다. 이상희씨. 윤나경님 그걸 왜 저희에게? 자 빨리 여러분들 검색 그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영화 꼭 등장하는 법칙 한 가지. 네 지금 올려주세요. 이상희 씨를 쏘겠습니다. 일단 공포 영화 법칙 중에 하나는 일단 주인공은 꼭 김경아님이 여자 귀신이 많다.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답일 수 없어요.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네, 없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이 항상 껌껌하고 어두운 지하실에 꼭 들어가려 해요. 약간 살인사건이 나거나 이러면은 아 무서워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아니야 저기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잠깐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죠? 네 주운이나 이런 데 보면은 꼭 약간 살인사건이 난 집을 항상 주인공이 들어가거든요. 앤드류님 네. 키키키키 하셨어요. 인사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윤내경님 제 것도 읽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앤드류님 입가에 오징어인가요? 피예요. 네 두 번째 법칙 알려드릴게요. 아 다들 왜 검색을 안 하시고 계시죠? 저 같은 빨리 검색을 해서 이 귀여운 이상희 씨를 토미님 주인공들 호기심이 많아. 리스크님 흑인이 맨 처음 죽는다.
인정. 꼭 흑인이 먼저 맨 처음 죽지 않아요? 외국 영화 보면은 항상 먼저 나대서. 아닌데요? 이거 준비 안 했어요? 예, 이건 아, 이거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배현준님 거 읽어주세요. 배현준님 꼭 어두운 곳에 들어간 불이 없으면 라이터라도 켜서 들어가. 정답. 어, 이거 정답. 네, 배현준님에게 이상희 씨 선물로 쏘겠습니다. 빵빵이야. 예, 맞아요. 그 그런 영화가 뭐가 있죠? 주원도 그렇고 약간 동굴 속에 약간 아 그 디센트였나 약간 이런 영화도 동굴 속에서 이런 디센트라 혹시 영화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서도 여자 주인공들이 어 배현준님 오예 네 황상철님 저희 회원 저희의 동영상을 공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아, 디센트라는 영화도 보면은 동굴 속에서 이상한 괴물 생명체가 사는데 어쩌다가 거기에 빠지긴 하는데 주인공들이 항상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돌아다녀요 어 찢어서 막 찾아요 하나 더 나왔어요 여자 한 명은 꼭 속옷을 입고 죽는다 왜 속옷을 어? 입고 난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장면이었죠? 그냥 항상 네. 뭔가 그런 어떤 거죠? 어떤 배드신을 하다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속옷을 입다가 꼭 죽더라고요 그, 외국 영화 보면은 어, 피아냐 이런 것도 보면은 네, 꼭 비키니를 입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막 배드신이나 막 그런 신이 있다가 하는 도중에 죽거나 하는 도중에 죽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윤나경이 혼자 살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꼭 먼저 죽음 맞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혼자 살려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먼저 살 거야 이러고 막 뛰어가다가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미스크님, 미스크님이 저 죽나요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죠? 아까 했잖아요 흑인이 속옷 입고 죽는다 속옷 입고 그거는 아쉽지만 제가 준비한 거였었어요 제가 준비한 거에만 주주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돌아올게 한 사람 꼭 죽어요 아시나요 혹시? 나 주인공이랑 서태지 아니야? 서태지? 컴백홈? 아니야 그래도?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앤드류님 저희의 퀴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는다고 어 맞아요 주인공들은 근데 죽는 영화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주인공이 죽는 영화? 근데 대부분 제가 봤던 영화는 대부분 안 죽었던 아 근데 이게 외국 영화랑 한국 영화의 정서가 좀 달라요 네 정서가 좀 달라요 약간 외국 영화는 항상 그 무서움과 19금이 같이 가고요 한국 영화는 항상 한이 서려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한이 귀신을 만든다는 그런 맞아요. 어떤 틀에 우리나라의 그런 처녀 귀신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국의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가 더 재밌어요 왜냐면 19금이 나오니까요 한국도 근데 19금 영화 있어요 무서운 거 어떤 거 있죠? 저 말해도 되나요? 어? 뭐 있어요? 공유해주세요 뭐 있죠 여러분들? 꼬뚜가씨 꼬뚜가씨라고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경민님 한이 맺힌데 리스크님 처녀귀신은 예쁘다. 이것도 법칙인가요? 근데 왜 꼭 처녀귀신이야? 왜 근데 꼭 여자가 한이 서려 있는 거지? 난 정말 이게 항상 궁금했어. 처녀귀신은 이쁘다. 처녀귀신은 얼굴 아니 보면은 외국 영화는 귀신이 꼭 여자진 않잖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있고 영화, 아이도 있어. 외국 영화는 그리고 약간 살인마가 많아요. 아 그럼 맞아. 살인마가 억울한 주도일이나 이런 거 맞아. 전기는 전기 근데 한국 영화는 진짜 그런 게 그런 게 없네요. 꼭 약간 천일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네. 흘리고 맞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자, 한경민님, 원진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앤드류님 헐, 토미님 치코리타님 취향이 덜덜. 19금 이상 휴지. 그쵸. 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포 영화에서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약간 무서움을 느낄 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약간 소름 돋을 때. 언제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요 언제 소름 돋냐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상사가 저를 부를 때 소름이 돋아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약간 발소리만 들어도 약간 그때 솔직하지 않아요? 어, 약간 작업을 그 하고 있는데 더 소름이 돋는. 네.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상상 발걸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소름 끼쳐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원지님이 아 크리스탈 아닙니다 했습니다. 크리스탈이 뭐예요? 별명. 아 크리스탈이 닮으세요. 아 진짜? 네. 지인분이신가요? 지인분은 아닌데 프상은 봐도 닮은 게 보이지 않나요? 어 그렇군요. 그쵸? 저 작은 얼굴에 보이는. 그쵸. 앤드류님 학교 수업이라더니 하셨어요. 학교 수업이요? 어쨌든 계속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혹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던 적 있나요? 저 그런 적 개인적으로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다행히 그때 옆에 역한이 있었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죄송한데 휴지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행히 친절한 아, 네, 얼마나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이요 했더니 정말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위기를 탈출했는데 그때 저는요, 그 휴지가 없어서요 그것까지 사용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사용해봤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휴지껄 있잖아요. 그 비벼가지고? 아니요, 안 비볐는데요. 아, 그냥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 닥치면 너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쵸. 아, 그때 이거 피자 스피너가 있으면 그때, 아, 그쵸. 피자 스피너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휴지 없을 때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 두루마리 그거를 비벼서 사용하면은 좀 더 휴지처럼 약간 부드럽게 사용하실 해보셨나봐요. 보통 양말들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휴지 이게 짱이에요. 원지 이 언니들 이미지 괜찮으신 건가요? 이 배윤진이 헐 진짜네. 대박. 뭐가 대박이라는 거죠, 배윤진이? 이거. 아, 이거 비벼서 이거. 사용하는 거? 진짜 비벼서 사용하면 진짜 부드럽다니까요. 사용은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이고 그 전에 다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쓰다가 그쵸. 그때 돼서 한 없어. 아무 말 대잔치라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껴 쓰세요. 네, 어쨌든 민재님 스피너 보여주세요. 원진님 저 자꾸 끊기네요. 자꾸 끊기나 봐요. 스피너 한 번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통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연결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괜찮아. 이게 잘 얹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돌려. 이거 예쁘죠? 예쁜데요? 이게 야광이랑 LED 비치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위에 하늘에도 색깔이 비쳐요. 세 개 얹어? 얹어? 제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엔드님 라플라스는 어디에 점점점 하셨어요? 라플라스는요? 아, 이상했어요. 해시 일단 데려와야죠. 라플라스 마음 아픈 얘기가 하나 더 있죠. 어떤 얘기죠? 라플라스 어디 갔죠? 그 친구를 잘못 보냈어요. 뭐라고요? 어디로 입양 보내셨어요? 잘못 보냈어요. 번지수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 친구는 어쩔 수가 없이 현재 입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마리 남았으니까 아까 한 마리 입양 봤죠? 이 세 마리 남았으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앤드류님 후배가 이뻐요 하셨습니다. 함경민님 아까 저희께 말씀해주셨죠? 함경민님께 또 요 하나 보내고 대망의 피지 스피너 요 아이를 걸고 자, 우리 귀신으로 이행시 한번 갈까요? 귀신 이행시? 네. 귀신 이행시 재밌게 삼행시 이행시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 되게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귀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귀신 한번 자 띄워주세요. 귀 귀가 간지럽다. 신 신고 싶다. 신발 이렇게 하셔도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냥 뱉으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끊임없이 리스크님은 남친 있어요. 저희 접속 찾으신 분들께 다 여쭤보네요. 원진님이 네, 저 남친 있어요. 3년 만난 남친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 말은 곧 그만해 네, 이 땡땡아 그만 물어봐 그만해 이 자식아 라는 뜻이니까 이행시 시작할게요. 귀 네 귀 시작된 건가요? 귀 귀 귀 파고 싶어. 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 파고 귀신을 싶어. 봤어. 신 신나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그냥, 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그냥 하면 진짜. 돼요. 앤드류님 아 빨리 헤어져 3년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도 연애한 지가 4년 차인데요. 네, 좀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헤쳐나가야죠. 좋아하는 얼마나 연애하시고 결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앤드류님 원지 키키키키 앤드류님 언당 헤어져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요 스피 우리 계속 오늘 결국 주제는 스피너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요 스피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편의점 가면은 빠다 이거 뭐라 그러죠? 빠다 코코넛. 코코넛 말고 요거 아이스크림 빵바레. 빵바레. 빵바레 사는 가격에 요거 사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하면서 남성분들 휴지 뜯고 싶으실 때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을 때 그리고 공부하실 요즘 공무원 분들 많잖아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도서관에서도 난 손심심하다 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나는 좀
변이 많다 하시는 분 화장실에서 즐겁게 변을 보면서 책 안 봐도 즐겁게 그렇죠. 즐기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 요분들은 필수로 요거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네. 저희 도매국에서 정말 최저가 보장합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한경민 씨 이행시 하셨나요? 한경민 씨 어떤 다시 귀신 뭐라고 하셨죠? 한경민 씨 귀신 다시 한번 해주시나요? 리스크님 귀엽지 신나지 도매국 TV 하셨습니다. 센스 넘쳐요. 굉장히 스트레스 용으로도 좀 좋고요. 집중력으로도 좀 좋아요. 어쨌든 한경민 씨 어떠셨는데 귀신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요거 피자스피너 요즘 핫한 피자 아니죠 피자스피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꼭 구입을 한번 해보시기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 피자스피너 저희가 대망의 요 선물은 저희가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끝날 때 한번 선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남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도매코TV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너무 이렇게 오늘 여기 범징어 바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시간이 벌써 다 됐거든요. 여러분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피자스피너 상품자 한 병 발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일 충남 예선에서 KBF 루키 챔피언전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저희 도매국이 후원하는 동안복싱짐의 금동호, 문국민, 권경 선수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저희가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왔는데 바로 오는 20일 도매국이 전격 후원하는 우리 김윤성 선수의 8라운드 라이벌전이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과 그리고 영상까지 저희가 정보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투지의 경기, 권투 싸움, 권투 대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매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우리 피자 스피너는 어떤 분께 돌아가죠? 앤드류님 내일 콜? 원진님 어차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주시던데 자꾸 그런 말씀 하지 않고 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 이 피지 스피너는 지금까지 어떤 분께 되죠? 댓글을 많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토미님이 치코리타 꼬부기님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토미님께 드릴까요, 우리? 좋아요. 네. 토미님 한 번 더 어필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꼭 들어오시는 거 약속드리면 저희가 이거 터미님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경민님 한경민님 저희가 마스크팩 꼭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한경민님께 마스크팩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님 토미님 선물 발사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어쨌든 요 주인은 토미님께 그리고 꼭 다음에 방송 와주세요 돼요. 약속고.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이상희 씨는 두 마리가 남아 있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 요 두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도매국 TV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봐요. 굿. 안녕.